집에 고양이도 있어요? 네. 뭔 소리예요 이게? 아기구나. 15개월? 그러면 지금 두 살이에요? 네. 제니랑 동갑이네. 동갑이네요. 가위바위보 뭡니까 저거? 누가 애 볼 거냐? 그거 아니야. 왜 또 일찍 일어났어? 아기는 일찍 일어나니까. 배고파요. 네, 따로따로 자요? 네, 저희 좀 일찍 떨어져서 자는 편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 장지미 나타이에요. 아이고, 코딱지 입고. 야, 이게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 너무 귀엽다, 아기. 정말 귀엽다. 화장실은 있죠? 역시, 그 어디 갔죠? 그 어디 있어? 지금 10시가 갔네요. 이제 지금 빨리 좀 시키고 밥도 먹이고 빨리 어린이집 가야 돼요. 아, 어린이집 다니는구나. 언제부터 다녀요? 한 살부터 다녀요. 엄마 내려고? 엄마 내리지 마. 아니에요, 쓰다듬어준 거지. 엄마 아직 못 씻었어, 지민아. 어머, 요리도, 이게 뭐야? 아침에 볶음밥 해줬어요. 또 한 명은 애기를 보고, 한 명은 이제 밥을 준비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피곤해 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그래야죠. 굴러 너무 벗으셨네, 우리 지민이. 엄마, 우리 지민이가. 지민아, 기저귀. 기저귀. 아, 기저귀 싫어해요, 애기들이. 미안, 엄마가 잘못했어. 어머. 아, 못 봐. 세상 억울한 건 다 있네. 엄마 먹을까? 아. 자. 잘 먹어요? 잘 먹을 때도 있고 잘 안 먹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쳐요. 아, 맞아요. 싫어하면. 가세요. 네, 마스크 하고. 바이바이. 잘 놀고 와, 지민이. 밥도 잘 먹고. 바이바이. 저 나이에 애기 이렇게 키우는 건 쉽지가 않을 텐데. 육아 분담이 확실하게 돼 있네. 엄마가 씻기고 옷 입히고 아빠는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. 같이 하니까 좋아요. 아, 이제 좀 한숨 좀 돌리죠, 이제서야. 엄청 큰 걸 꺼냈어. 저거, 내가 꺼내줄게. 다이어트 중이라서 쉐이크 만들려고요. 약간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느낌이 속 같아. 다이어트잖아, 다이. 죽는 거야. 여튼 평생 하는 거래, 평생. 이거 먹고 아침에는 털 먹고 점심에는 털 먹고 저녁은 피자 먹어야지. 저녁에 피자를 먹으면 다이어트 실패 아닌가? 짠. 짠. 맛 없지? 맛 없어. 웃겼어? 다 했지. 웃었어. 물로 한번 헹궈야겠다. 나와, 둘 다 너무 선남선녀다. 정규 씨가 선한 인상이 참 좋다. 오빠는 약간 이렇게 조금씩 나한테 이렇게 그린라이트 했어요. 기분이 없다고 하면 새벽 3시에 차 빌리고 우리 집 앞으로 와서 그다음에 차 타고 한강 가서 거기서 뭐 얘기하고. 적극적이었네요, 정규 씨가. 오빠도 나를 좋아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했는데
오빠가 뭐 그냥 친구 잘 하자고 했어요 저한테.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잘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때 처음에는 약간 고민이 많았어요. 한국인은 만나봤어요?